또 동시에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을 만들고 저 자신도 성경을 외우지 못해서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때 목사가 좀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은 300구절 정도는 성경 안 보고 탁탁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냥 설교가 자유롭게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성경 번역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이 나오자마자 제가 생각한 게 이번에는 이제 성경 암송 앱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좀 309절을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천국 뭐 이렇게 주제별로 딱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그러면 구절이 이제 10개고 15개고 관련된 게 뜨잖아요. 이번에 앱을 보니까 어떤 앱이 있냐면 앱인데 글자가 크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전 다 보여주는 거예요. 2단계를 탁 누르면 중간에 한두 개가 없어져요. 아, 그다음에 3단계 누르면 또더 없어지고 4단계 누르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 다 있는 거, 두세 개 없는 거, 뭐 다섯 개 없는 거, 다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은 성경 309절을 외우겠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아, 이래서 제가 또 역시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빨리빨리 해봐라 해갖고, 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견적서도 나오고, 이제 제가 할 일만 309절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해갖고, 309절 이제 뽑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제 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달 내로, 길게 끌거 없잖아요. 한달 내로 탁 해갖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어떻게 무료로. 우리 교회는 다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누구든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봐라. 또 어떻게 해요?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영어 킹제임 성경,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 성경 다, 마음대로 톡을 해서 영어 볼 사람 영어, 한글 볼 사람 한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그저 뭐저 같은 사람이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주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가지고 가능하면 무료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성우를 좋은 사람을 이제 찾아서 성경을 이제 낭독해서 이것도 역시 앱으로 만들고 유튜브로 올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 성우를 찾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성우 찾는 게. 이게 또 성우를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성우가 해야 됩니다. 성우가 역시 그래도 딱 제대로 잘 읽어야지. 이왕 읽는 거잘 읽어야 돼요. 남자 성우 하나, 여자 성우 하나 이렇게 잘 해서 돈이 들어도 잘 읽어갖고 그저 그냥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러면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가미 된거 없이. 그렇죠? 근데 병상에서도 듣고, 조깅하면서도 듣고, 그렇죠?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좋은 성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 광고는 다한것 같고요. 예.